이제 정상적인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물 있잖아요. 용을 300원이거든. 이 업들이 물 300원인데 저게 어디 한번 더 마트에 가면 4,000원 해요. 그 사람들은 강도지만 그게 정상적인 가격이래요. 아, 몰라. 한 병에 300원. 요만한 거 한 개. 요만한 거. 300원. 그건 너무나 싸네. 아, 그렇게 싸. 원래 그 물가격이 그래도 안 넘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름보다 더 비싸요. 그래도. 네? 그 기름보다 더 비싸요. 기름보다 비싸요? 예. 네. 그렇게 싸요. 그런데 딴 데는 4,000원 한다니까요. 성질이나 못 사먹어요. 그런데 고사리 딴 데는 20만원씩 하고 해요. 근데 그건 그 사람 개인의 관계지. 네. 아니 여기 사는 사람들이 고사리를 끊어가지고 시장에 가서 장사꾼들한테 도매를 이렇게 넘기는데 8만원씩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여기요. 저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어르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엮어요. 이렇게 엮고 하나는 이쪽으로 엮어 이래. 이쪽으로 엮고 하나는 일로 같이 밑에 거는 그죠? 이렇게 가야 세 개네. 이렇게 가야 돌리질 않네. 돌아가질 않는다고요? 아, 그럼. 빙빙 돌아가지 않아. 이렇게. 그러지. 예. 네. 난 이거 태어나서 처음 먹는데도 원리가 이래.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왔지, 담주야. 예. 네. 일로 넘어왔지. 예. 그럼 하나가 이 밖으로 넘어가. 예. 또 하나는 이쪽 밖으로 넘어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예. 난 이거 처음 해봤는데도 옛날 어머님들이 자 이래 엮어서 삶아서 널어야만 통풍이 잘 돼서 그 고사리의 참맛을 하는데 그냥 푹 삶아가지고 발에 놓으니까 밑은 안 나고 밑은 상해요. 이거 이름 이게 아예야 이게 참 그 참 나 진짜 왜 그래? 센 걸로 말려도 되는 거야 이게? 아니지 이렇게도 삶는 되는 거지. 아. 저기가 그렇게 하잖아 진동 씨가 그렇게 했잖아. 이름 이게 일로 이렇게 돌질 않아. 그러죠. 예, 돌질 않아. 자 이렇게 됐지 그지? 이걸 꼭 잡고 있어야 돼 여기를. 이걸 꼭 잡고 이걸 일단 먼저 이렇게 하고. 하나를 절로 닌게요. 저렇게. 아이씨. 이것도 뭐, 처음 해보인. 이론적으로는 박사인데, 이걸 해보는 자체를 처음 해봐.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예, 마늘 엮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늘 그렇게 엮고 마늘은 그늘에다 엮어가지고 넣지. 예. 고사리도 그늘에다. 아니 이건 햇볕에 다 말려. 야 햇볕에 말려가지고 도끼를요. 도끼를 빼야 돼요. 독이 엄청나요. 예 고사리가 암을 유발하는 것도 있는데 자 삶아가지고 널으면 암을 유발하는 게 없어져요. 암 유발 여기에 독성이 요 고사리 밥에 암유발 물질이 있다고 그러는 거. 예. 아 그리고 삶으면은 뜨신 물에 삶으면 다 날아가요. 맛은 세발고사리가 맛이 좋아요. 이게 세발고사리예요? 핀 거. 말이 세 개 보이는 거. 세발고사리가 맛이 좋아요. 먹기도 좋아. 먹기도 좋죠. 이 고사리가 크면 삶으면 지렁이 같다고 그래도 지렁이 같아요. 사람들이 지렁이 같다고 너무나 징그럽다고 하더라고. 아무나 그 땅 좋고 그 품종이 또 빨간 품종, 검은 품종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지금 좀 저 제대로 비축했나 한번 봐줄래? 진짜로 저 지렁이 같아. 못파네. 야, 요건 내가 들렸거든요. 이왕 하신 거 잘 하세요. 이렇게 꼬리다리가 이렇게 됐지. 이게 자르고 해야지.
드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만해요, 그만해. 그만해. 이제 면 갖다 줘야 돼. 아, 갖다 줘. 아, 이걸요? 그럼 그분이 삶아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요. 팔지. 이제 삶기 전에 파시는 데 옮기시는구나. 그 삶는 것까지 하시면 힘드시잖아. 이건 두껍다. 와. 이거 고비랑 틀리죠? 고비하고 틀리지. 술 되는 데까지만 마시면. 고비는 기회 없어. 나 고기는 안 먹어봤는데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더 맛있어요. 네. 부드러운. 다 하신 거예요? 아, 조금이래 하고 그냥 아. 이렇게 한다. 아. 이래 가지고 이대로 삶아 가지고 이 끈을 갖다가 해가지고 이대로 매달아요. 그럼 여기에 가내기 말르듯이요 바람이 뒤가서 독성을 다 버리고 최고의 맛을 내 보살이 이렇게. 자, 오늘 한번 이렇게. 김 작가님의 보살이 강의. 이 지역 강원도 뿐이 아니래 가지고 이걸 처음 얘기를 들었대. 네, 처음 얘기 듣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뭐요 한번 해 이렇게 한다. 이래가지고 삶아가지고 그대로 갖다가 삶으면 돼. 그럼 뭐다느나 빨래줄에 있잖아요. 마당에 빨래줄에 쫙 해놓으면 진짜 보기 좋아요. 아, 그러겠죠.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는 이제 마르면 이것째로 뚫뚫 말아요. 그래. 보관하기도 편하지. 이제 말아가지고 말른 거요. 이제 비닐봉지나 뭐 이런 데 딱 싸놓으면 그냥 나중에 먹을 적 이걸 빼. 이 두를 빼요. 근데 이 집 펄 가지고 해야 돼. 집 볏짚. 집풀하기. 볏짚 갖고 이렇게 묶는다. 예. 아, 볏짚이 뻐덕해가지고 그 하기가 좋아요. 우리는 나는 이거 지금 나도 처음 묶고 봤는데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산에 가서 고사리를 이렇게 꺾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생각이 나서 처음 해봤는데도 생소한 기분이지. 드릅도 이래가지고 팔아요. 아, 드릅도? 드릅들이요. 아, 드릅은 시장에도 그렇게. 예, 하죠. 그렇게 팔죠. 예. 예, 아주 멋있어. 예, 시장에. 예, 그렇구나. 예. 아주 잘 묶어. 예. 너무 솜씨 있게 묶어. 예, 이렇게 들으면은. 자, 이거 한번 들어봐요, 어르신. 한번 들어봐요. 아이고. 무겁지. 이렇게, 저 뭐요, 또 옛날 지나가는 추억을 한번 또 만들어 봤어요. 여기 고사리가 네. 맛있어. 아. 여기 산이 지대가 높잖아요. 아주 맛있어. 딴 데. 근데 뱀 없어요, 뱀? 아, 있지, 뱀이 없는데. 아, 뱀도 가끔 만나지. 그럼 저 신발 잘하시고 가세요? 아, 잡아 먹으면 되지. 가끔은 만나요. 근데 이제 뭐요, 제주도 고사리가 맛있다고 그러는데. 네. 제주도 고사리 맛 없대요. 아, 여기 지금 더 맛있어. 독해요, 제주도는. 제주도는 이제 왜 그러냐면 바람을 맞아서 돔식으로. 내가 제주도 많이 살았잖아요. 바람을 맞아서 이래 뭐 바람 안 불 때 섰다가 이래 가지고 아주 그 육질 가만히 지금 이 소나무 밑에서 가만히 있죠. 바람이 안 맞으니까 제주도권 고사리가 이래 넘어가 이래. 바람이 항상 그렇지. 야, 근데 이 바람이 남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열풍이래. 겨울에도 수영을 할 수 있는 게 온도가 평균 바다 온도가 17도를 유지하고 있어. 그 해녀들이 무리가 안 추워. 18도면요 우통 뻗거든요. 17도 유지를 한다고. 아. 그 걸린 데 없고 남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게 제주도래요. 그래서 제주도로 고사리가 육질이 연한 게 아니고 질기지게 돼? 그러니까 육질이 단단해. 하도 이래 크면 클 적에 이렇게 컸어. 이렇게. 아, 흔들리면서 해풍에 흔들리면서 가서. 그럼 내가 숲 해설가거든요. 숲 해설가 교육을 가르치는 해설가들 교육 가르치는 선생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휴양님 관리소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그 직원들 교육을 가르치. 고사리가 요래 있어. 큰 산에 가면 네. 요래 있는데 그러니까 야가 근육이 없어요. 사람하고 똑같아.
근데 제주 땅은 바람이 불어서 이렇단 말이요. 이거 얼마나 단단하고 좋겠어요. 털면 됐지. 네, 그러니까 더 맛있는 거예요. 육질이 더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산 그, 저, 뭐요, 저, 금강산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송림, 수림 속에서 꺾어가지고, 육질이 없어. 먹으면 입에 넣으면 녹아. 중국산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가 중국산이 더 낫다는 얘기가 사람한테는 한 개 덕을 못 줘. 자, 이렇게. 이게 안 부대질라고. 새끼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 예. 그런 게 이 고사리입니다. 이제 고사리가 나졌으니까 또 해년마다 가서 꺾으시겠네, 그죠? 아, 그리고 이 고사리는 난데 또 날 거 아니에요. 고사리는 이제 뿌리로 종자 번식을 하잖아요, 뿌리로. 그래요. 예, 뿌리로 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전국에 묵어가는 밭 고사리를 심어서 부가가치 창출을 하라. 이제 이렇게 명령이 내려와서 전부 시골에는 이기요. 지금 이것만 지리산도 보니까 고사리만 해서 연 며칠 3억 원 올린다 그러더군. 그 맞다. 이거 좀 사료 3천만 원. 그 부부가 한 집에. 부부가 저기 고사리만 하더라고 그래서 연 며칠 3억 원 한대요. 근데 고기 차이가 이 자연은 부엽토에서 크는데 개분 있지 개분. 개분이 말고 뭐지 뿌리는 거 매울다. 유박. 유박을 탁 포대로 뿌려줘. 마커요 경 마커. 이 고사리 이렇게 된 게 그리고 유박이 좋구만. 예. 근데 이 고사리가 뿌리가 깊이 들어가. 이 고사리가 뭐에 필요하냐면 볼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손목을 뭐 그렇다는 주저 아니. 여기 우리 자연인들 내 지금 촬영하고 있어. 한번 배워봐요. 난 이 토종 연구를 여기 이거 돼? 강원도 토종협회 회장도 지냈고요. 별 걸 다 됐어요. 근데 이제 시골 토종 꿀을 뜨잖아. 토종 꿀을 뜨는데 들어 전부 매울 땅. 배와 토종 꿀을 뜨면은 이게 토종 꿀을 짤 수가 없어. 지금은 뭐 배보자기도 많고 뭐 지금 많잖아. 그죠? 전에 오직 배보자기 밥 해 먹어야 되니까 밥상 해야 되니까 이거를 꿀을 그럴 수가 없어. 그럼 이거를 이걸 이렇게 나물 놓고 이걸 놔요 이렇게. 자 이걸 이래 놓고 여기다 꿀을 들여보여. 근데 여기에 묻으면은 설탕이 있는 거예요. 아 거기 묻으면 설탕 꿀이라고? 여기 꿀이 묻으면요. 여기가 아주 전부 털로 돼 있어. 솜털로. 솜털을 이기는 게 설탕이요. 이렇게 해서 이래 놓으면 여다 꿀을 들여보는 거예요. 이게 꿀 뜨는데 필요한 게 올라와서 말른 거 대를 끊어다가 여다 이렇게 깔고 여다 꿀을 들여보요. 꿀을 들여서 꿀이 밑에 뚝뚝뚝 떨어지요. 그럼 여기 한 개도 안 묻어요. 여기 꿀이 하나도 안 묻어. 그래 설탕기만 있으면 묻어요.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서울 아들이 오면은 대병 있잖아요. 대병에 이제 옛날에 넣어 팔았어. 넣어 팔으면 이걸 갖다 쫙 찍어가지고 쭉 올려봐요. 한 개도 안 묻어. 여기 진짜 100% 토종꿀은. 그런데 설탕기가 조금만 있어도 여기 다 묻어버려. 설탕이 여기에 난 이 솜털이 아주 엄청 많이 난 거를 솜털을 죽여버려. 그런데 자연산 꿀은 야들하고 한 종자거든. 종자니까 그걸 못 죽여. 그래서 꿀에 100% 아닌 거는 가서 이걸 하잖아. 야, 꽃 똑같아. 그 뒤 갔다 나오나 안 뒤 갔다 나오나 똑같아요. 야, 그렇게. 고사리 때 말른 것은 껍질이 미끌미끌하네. 예. 미끄러. 아니 당연히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고사리가 쓰는 데가 많아요. 지금 고사리 대신 뭐 능계숙라도 제사상에 올라가고 원래 고사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아주 능계 예, 능계. 능계숙마. 예. 네. 그 능계가 뭔 말이요? 능계숙마? 그 옛날에 그 능계란 말이 저 임금 수라상에 올랐는데 아 여기 사람은 능계숙마라는 걸 몰랐는데 기농인들이 책을 보고 머리가 좋잖아요 기농인들이. 능계숙마 능계의 뜻을 모르겠어. 무슨 능자 쓰는지. 능계
외국 사람들은 안개 숙마라고 하더라고. 눈개 아니에요? 눈개? 눈개 숙마? 눈개 숙마야? 눈개 숙마. 아니 안개 숙마 이게 운개 숙마라고 하던가 구름. 운개? 운개? 바람이 많이 부네 오늘. 눈개숙마. 여기는 안 나왔네. 능. 능? 능개? 어. 이응에다가 이응. 능개. 숙이겠지. 숙마? 숙마? 능개숙마. 숭. 눈개 승마 눈 뭉치 눈개 숭으로 해볼까? 숭으로 숭 아닌가? 눈개 승마 승마야 승마야 눈개개 개자 지식은 한국 지식 백과에서는 이제 나오는데 한문은 없는데요. 한문만 나오면 무슨 능자 쓴다. 야, 딱 나오는데 한문이 안 나와. 여기 다는 게 승마인데. 네, 한문이 안 나와도 네. 그 이제 그 사투리라도 정확한 네. 그 이름이 있을 텐데 뭐 여러 가지더라고. 예, 네, 여러 가지 단연적 이게 낙엽이 많으면 안 나와. 쌍떡잎 식물이라는 것만 나와. 자, 그렇고 어떤 사람은 안개 낄 때 꽃이 핀다고 안개 숙마라고 그래요? 또 이름을 누가 그렇게 했구만. 아이고 자, 우리 남을 구경하고 갑니다.